안녕하십니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오늘의 제목은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요새 우리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말쟁이라고 부르며 물에 빠져도 입만 물 위로 동동 뜰 것이라고 빈정거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말만 잘하는 싸움꾼으로 여기는 것은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 하고 또한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하는 우리에게 실제로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우리가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빌립보 교회를 충성스럽게 받들던 성도였고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두 여인은 교회 내에서 심히 사이가 나빴습니다.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만난 큰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유오디아와 순두개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도 사이의 미움과 다툼, 분열, 질투심, 경쟁심 같이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때 옳고 그른 것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사랑으로 해야 한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에 대하여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정확한 판단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서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뜨이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대받던 세리와 창녀조차 사랑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을 저주하고 버리신 까닭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만 했지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그 판단을 위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우리 하늘비족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야망, 야욕, 정말 분내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육신 때문에 자꾸만 그런 것들로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영의 것을 더 사모하며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며 영의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